이번 정주행 기간 체육 경기를 보면 현재 이제 롱구 경기는 철도성, 민주조선사, 무역은행 단체들이 이제 그 성적이 높습니다. 지금 청춘거리 체육관에서는 배구, 태권도 경기가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. 배구 경기를 보면 채치공업성, 교의견의 단체가 우승 후보팀으로 이제 그 지목되고 있습니다. 이번 이제 성주관 기간 그 경기 과정을 보면 지난해보다 이제 그 경기에 참가하는 단체 수가 많아졌고 또 이제 그 성주관 기간 책임 일꾼들이 이제 경기에 참가하는 이런 좋은 모범들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. 이번에 경기 참가해서 1등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태권도 배우기 시작한 지는 그저 15살 때 그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. 근데 그때는 그저 단순히 취미로 배웠는데 이렇게 중앙 기간 그 태권도 경기에 참가하면서부터 이 우리 민족의 전통무도, 이 전통무도에 대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좀 깊이 그 가지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 체육이 아니고 우리 민족의 그 슬기를 뚫치는 이런 사업의 한 거리라고 생각합니다.